오늘의 시장 키워드 전문가님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정말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강세를 보이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이 보면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보면 IT, 바이오, 컨텐츠, 통신 장비 이런 코스닥에 있는 그동안 소외됐던 성장주,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면 코스피 쪽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순매도 규모가 적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면 선물 쪽에서도 좀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지수의 추가 상승 이런 것보다는 종목 장세에 배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동반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쪽에서 보면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단타 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그래서 너무 길게 가져가시지는 마시고 제가 볼 때 두 자릿수 수익률 정도 되면 종목 장세라는 게 뭐냐면 종목이 빠르게 변하거든요. 업종 순환매도 빠르게 변하니까 만약에 두 자릿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지금 병행하시는 게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IT나 바이오, 그다음에 컨텐츠 쪽에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나 성장주들에 대해서 악재인데 지금 보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당분간 조금 이어지는데 이런 흐름이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확실히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선 좀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바라지 말자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런 개별주 장세에서 전문가님이 주목하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보면서 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그 뭐 I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통스러웠는데 반도체 컴백이라는 그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그런 그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당장 해소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점차 그런 게 좀 완화되면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해소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그 자동차 업체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을 못하는 정도까지 갔었던 최악의 상황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보면 지금 미국이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팹리스 시장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그거를 직접 설계에 따라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일본과 지금 뭐 결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을 전후해서 아마도 다음 달 초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요. 거기서 좋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부품주의 상승세, IT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벌써 이제 다음 달이 되면 2분기 실적이 또 나오는군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좋은 실적이 나오면 또 부품주, IT주들 관련한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띌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업종 키워드로 함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